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박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촌역에서 4호선 중앙선 갈아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약간 좁은 통로니 주의를 해주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신 다음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왼쪽은 건너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서 또 왼쪽으로 쭉 간 다음에 왼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셔서 정면을 보게 되면 벽이 있네요. 돌아서 정면을 보게 되면 리프트가 있습니다. 저 리프트를 타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거기 리프트를 조종하는 분이 간혹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시간은 순수하게 내려가는 시간만 3분 30초가 걸리고요. 자, 여기서 또 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8배 빠르게 돌렸는데요, 여기서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출발! 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사당 방면, 금정 방면이고요, 왼쪽은 서울역 당고개 방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곳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바로 승강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목적지까지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봐요. 안녕.